안녕하십니까, 무쇠 주인입니다. 메르하바살람 할로우미도 기타 왕자 영상입니다. 오늘 같이 드릴 곡은요, 우리 비오님의 미쳐버리겠다라는 신곡을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신곡 나왔는데 강좌가 없습니다. 빨리 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세계 최초로 강좌를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기타 강좌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색해보니까요 노래 듣기 이런 것만 있네요. 야, 뭐야 있는데? 누가 코드 알려줬네. 내가 빨리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럼 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좌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포도 필요 없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가 나와있으면 생각보다 개수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코드 풀어드리니까 두 중에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C코드인데요 엄지로 6번 줄을 막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코드 옆에 5431 써있잖아요. 6번 소리가 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코드 E7입니다. 여기서 이 손가락 두 개만 하나씩 올라가시면 돼요. E7이죠. 다음 코드 Am7입니다. 5번 6번 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엄지로 5431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다음 코드는요, F코드입니다. 이렇게 잡으실 수 아시는 분들은 잡으시면 되고요. 8의 코드 못 잡는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431번 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엄지로 6번 줄 막아주시고 5번 줄은 3번 손가락 끝으로 건드려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다음 코드는요, 여기 G샵 디미니시 7이라고 이렇게 6, 4, 3, 2번 줄만 소리가 나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잡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옵션으로 두세요. G샵 디미니7입니다. 다음 코드 G코드까지 G코드까지 코드는 이렇게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게 정호횟수 한 4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코드시는 요것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C코드 E7 Am7 그 다음에 F. 저는 일단은 이렇게 쉽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서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요 코드 진행 요 4개를 먼저 이번 코드 진행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호횟수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나 둘 하나 둘만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코드 진행은 이렇게 돼요. C, E7, Am7, F입니다. 자, C로 치고 막아요. 그쵸? 하나, 그 다음에 E7에서 두 번 하나, 둘 하고 막아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Am7이죠? 치고 막아요. F로 두 번 하나, 둘 막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말로 말씀으로 드리면 치고 막고 E7으로 치고 치고 막고 치고 막고 F로 치고 치고 막고 요겁니다. 박자 세 번만 세볼게요.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한 번, 두 번 요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요 E7 코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코드 G샵 디미니7 코드를 넣어주시면요 조금 더 노래 베이스와 같이 조금 더 유사성 있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고 E7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C 맞고 G샵 디미니7 요렇게 셋, 넷, 하나, 둘, 요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E7 잡으셔도 괜찮으니까요 하나, 둘, 하나, 둘만 신경 써주셔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경우의 수 1번 나오는 건데 원래 첫 번째 코드 C코드 어떻게 나왔습니까? 셋, 넷, C 바로 처음부터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 노래에서 딱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셋, 넷 요런 게 있어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으 하고 한번 쉬었다가 따 나온 거 있어요. 노래에서 막 헤이 막 요런 거 있습니다. 그때 그 헤이 때 쉬는 거예요. 헤이 요런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셋, 넷, 따라 그쵸? Am7 셋, 넷, F 셋, 넷, 쉬고 C 이런 게 있다는 거야. E7부터 두 번 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1번이고요. 아까 방금 으따 나온다고 한 거는 제가 노래 틀고 할 때 말씀 제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시도 듣고 그렇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 2번이에요. 경우의 수 2번인데 정말 쉬워요. 한번 쉴 거예요. 둘, 셋, 넷. E7, 둘, 셋. Am7, 둘, 셋, 넷. F, 둘, 셋, 넷. 요렇게 박자만 잘 세시면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정말 쉽죠? 이거는 진짜 코드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되고요. 여기선 G샵 디미니7 말고 그냥 E7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2번은 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 3번입니다. 경우의 수 3번은요, 요 스트로크가 나오실 거예요. 2964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뭐라 그랬어요? 치시면 돼요. X는 안 치고 지나가시면 돼요. 무조건 다운로드 순서니까 오른손 멈추시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됩니다. 자, OX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또 있네요. 대문자 X가 있어요. 대문자 X는요, 커팅 주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과 동시에 막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막으면서 치는 건데, 커팅 주법이라고 합니다. 커팅 주법. 커팅 주법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X처럼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X. O. O. 커팅.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X. O. 커팅. O. X. O. X입니다. 다시 말하고 해볼게요. 로그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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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커팅, 업, 업, 커팅, 업, 업, 다운.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빨리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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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 따, 다, 측, 따, 다, 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있는 부분에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드 C7, A7, F.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한번 해볼게요. C, C. CC 하면 좋대요, 여러분들. 커팅하면서 E7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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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 E7은, 업, 커팅. E7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 안 하고 해보면. 이렇게. 그 처음에 마지막 X 때 코드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요? A-7으로. 하고 F로 나오면 되겠죠? 마지막에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C부터 그러면 F까지 한번 느리게 한번 가보고 빠르게도 가보겠습니다. 셋! 아래! 하고! A7 F 그래서 빠르게 하면 셋!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3번이었나요? 3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이 3번에 살짝 하나만 또 가미할게요. 이 방금 코드 진행 C, E7, A7, F를요 한 바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바퀴와 네 번째 바퀴에는 맨 마지막 F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주는 게 있습니다.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를 네 번 조져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 C, E7, A7 탄 다음에 따닥 커팅 딱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F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바퀴와 네 번째 바퀴 나오는데요. 제가 이따 노래 틀고 할 때 말씀 한번 드릴 거고요. 송폼 드릴 때도 점점 F 코드에 점점 해놓을 거니까 아 여기서 치고맞고 치고맞고를 졸라게 네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 3번입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한번 두 번째 바퀴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셋, 넷 3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왔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 4번입니다. V자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코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G 폰 다음에 A마이너, 그 다음에 F, 그죠? 그 다음에 또 G, 그 다음에 A마이너,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G, A마이너, F입니다. 자, G에서 A마이너로 갈 때만 싱코페이션이 나오면 됩니다. 뭐라고요? 싱코페이션. 싱코페이션 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 대씩 칠 것 같이로 나가는 게 싱코페이션이라고 봐봐. 하나, 둘, 셋, 넷. A 마이너, 둘, 셋, 넷. F,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F는 싱코페이션 없습니다. G에서 A 마이너 때 봐. 셋, 넷. A 마이너, 둘, 셋, 넷. F,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4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D라고 표현한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요거 쳐주시면 됩니다. 말 안 하고 해볼게요. 셋, 넷. 여기까지입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경우의 수 4번까지도 끝입니다. 그리고 요 끝나고 또 경우의 수 3번 나와가지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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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뭐 요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송폼에도 고정 댓글에 써놨고요. 이렇게 또 송폼 이따가 이쪽에서 드릴 거예요. 지금 안 나오죠? 이따 노래 틀고 하는 부분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도 제가 아마 경우의 수 몇 번 쓰시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요즘 제가 또 센스 있게 경우의 수마다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해놨어요. 저 잘했죠? 대답! 감사합니다. 코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 노래를 네 이름처럼 자, 두 번 한 번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정확히 1번 치고 있습니다.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자, 어려운 코드 잡아볼게요. 자, 잡아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근데 못 잡으실 분들은 여기였어요. 헤이 hey, 했었죠. 자 이제 정원 2번 나온다. 하나 둘셋넷둘셋넷둘셋넷둘셋 박자만 잘 치시면 되죠. 정원 3번 준비하세요. 자 스톱 나옵니다. 야무지게 쳐주셔야 돼요. 하나 셋넷 여기 자 이제 두 번째 바뀌죠. 그럼 어떻게 미쳐버리겠다 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배가 고파서 미쳐버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살 빼지 마시고 많이 드시면 되고요. 기타 열심히 치시면 되는데요. 하시다가 안 되시면 공방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구르시루스.